기술 기능 인력 양성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세워진 폴리텍 대학이 최근 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도 중년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과정을 개설했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직접 교육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두꺼운 장비를 갖춘 채 불꽃이 타오르는 영접 연습이 한창입니다. 4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 접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연습실마다 신중한 손길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강릉 캠퍼스가 개설한 신중년 특허 과정에 입학해 특수 용접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습실에서는 도료를 칠하거나 바르는 건축 도장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색을 칠하고 빈 공간을 채우며 도장 기술의 기본을 익히는 중입니다. 여성 재취업 과정이 새로 개설돼 석 달 동안 건축 도장, 마케팅, 인테리어 소품 제작까지 실내 인테리어의 기본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건축 도장뿐만 아니라 CAD도 배우고 목공, 라탄 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분야도 확대되고 기회도 넓어지는 듯하여 올 상반기에 모집한 신중년 특화 과정은 경쟁률 3.24대 1, 여성 재취업 과정은 경쟁률 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능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한국 폴리텍 대학의 교육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캠퍼스에서는 2년제 학위 과정으로 산업점수과와 발전설비과를 운영 중인데 이어 구직 희망자들을 위해 전기제어과, 정보통신 ICT과, 호텔관광과 등 취업에 유리한 1년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인생 2막을 새로 여는 중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2차 과정을 9월 27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준형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 시설 관리와 관련된 보일러 및 냉동기계 과정을 개설하여 폴리텍 대학의 상당수 과정은 교육비가 면제고 2년제 학위 과정도 학기당 12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등록금이 저렴합니다. 교내외 장학금도 풍부하게 지급돼 동해안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